쟤네들이 하고 싶은 노래를. 노래 가사 바꿔버리지.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다양해야 돼. 수행평가는 모든 아이들이 각자가 각자의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하는 거예요. 그게 맞아요. 피플스나 대인관계 얘네들 역할이 참 이런 자성찰 시민이 높은 시 이런 애들은 국어과에서 시집 만들라고 그러면 시집 우리 학교에서 성공했던 수업인데 시랑 세 분의 선생님이 시를 40번을 구입을 해가지고 작문 시간에 나눠주고 읽힌 거예요. 한 1번 읽는데 이 40권의 시집 중에서 삐이 꽂히는 거 딱 세 편을 모아. 그럼 아무리 개념 그래도 세 편을 고를 수 있잖아. 그 세 편을 고르게 하고 그다음에 나의 시집을 집에 달력을 이용해도 되고 새 거 아니고 재활을 해서 그리고 이게 그래도 명색이 나의 시집인데 니네 시도 창작해라 세 편만 국어 선생님 세 분이 그렇게 2월에 바쁘셨어요. 3월에 바쁘면 1년 농사 안 되는 거예요. 2월에 세 분이 모여서 우리 수업 이렇게 하자고 하시고 그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. 저 대박 나겠는데 요거 애들 그 코드에 딱이거든요. 자기가 좋아하는 시세를 고르는 거 40권 중에 고르면 있지 그거 고른 거예요. 또 워낙 시에 40권이나 되는 시에 노출이 됐으니까 나도 한번 창작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랬죠. 근데 시가 안 되는 애들은 감상을 써도 좋다. 이름이 이제 평론이라고 해고 감상을 써도 좋다고 선생님 감동을 받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선생님 스스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부랴부랴 학교 축제 때 교실 한 칸을 빌려서 전시회 하고 상도 주고 그저 그게 성공의 목적. 이거는 무슨 애들이 버린 것 같아요.